방콕에 온 지는 지금 일주일 좀 넘었고, 베트남 여행을 끝내고 태국으로 넘어왔어요. 오늘 저는 치앙마이로 넘어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러 가려고 합니다. 방콕에 이게 번화한데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외로운 거야. 나만 혼자라서.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적은 치앙마이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. 치앙마이에서 있다가 좀 더 시골 마을로 넘어갈 것 같아요. 너무 자주 왔어가지고 딱히 막 새로울 게 없었어요. 저는 혼자서도 재밌는 곳을 찾아 떠나겠어요. 2층 침대였으면 엄청 좋았겠지만 저는 2층 침대입니다. 2층 침대가 조금 더 싸고 여기는 2등석입니다. 근데 신식 기차여가지고 1등석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. 슬리핑 기차가 경쟁이 엄청 치열해가지고 미리미리 예약을 안 하면 자리가 없어요. 그래서 저도 한 3일 전부터 갔는데 아래 침대는 다 꽉 찼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이따가 불편하겠지만
누워서 가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저처럼 방콕에서 치앙마이 가는 거 6시 10분 기차를 타시면 이렇게 신식 기차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. 여기 콘센트가 있습니다. 콘센트. 근데 내 자리에는 콘센트가 없어. 무슨 일이에요? 잘 때가 되면 침대로 만들어주신대요. 사람이 많이 안 타는 틈을 타서 화장실 구경 한번 가보겠습니다. 차라리 시간이 멀어가지고 다들 안 탔나 봐요. 닫으니까 이렇게 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생각보다 깨끗하네요. 손 씻는 데도 있고 휴지도 있고 넉넉하고. 오니까 또 마렵네. 돌려줘 보겠습니다. 올라왔습니다. 제 침대로. 안녕하십니까. 이렇게 담요도 줘요.
나 귀찮아요.